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댓글을 남긴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가 구글 트렌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한글 파일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번 코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KR이라고 하는 거하고 English라고 해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혹시나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떤 거냐? 저희가 위쪽에 이제 ENG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 지금 현재 세 개로 테스트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텍스트 파일하고 뭐 PDF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텍스트 파일들만 가져와서 저희가 번역을 하고 난 뒤에 KOR이라고는 KOR이는 디렉토리에 이제 번역한 결과들을 하나씩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코드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03이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디렉토리하고 지금 디렉토리 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ENG 파일, DNG 디렉토리하고 KUR 디렉토리,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옮겨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파일 정보이죠. 예, 파일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파일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os.list 디렉토리, DIR 함수를 사용했고요. 요거는 이제 import os를 해서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텍스트 파일즈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한 줄로 입력을 쭉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고문하고 파일 정보들 간과하고 그 다음에 제어문하고 같이 다 사용을 한 거죠. 한 줄로요.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엔드 스위치, 즉 여기에 후에 이제 결과 값들을 가져올 거에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 TXT라고 하는 확장자, 이 확장자를 체크할 때는 엔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엔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요게 있다면은, 요게 파일이 있다면은 이게 여기 앞에 쪽이죠. 앞에서 이제 검사한 것 중에서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져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일즈라고 하는 디렉토리 다시 설명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여기 하는 텍스트 파일들을 이제 검사를 하겠죠. 하나씩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있다면은 가져와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TXT 파일즈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하고요. 후에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파일들 리스트 정보들이 텍스트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불러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구글 트랜스의 모듈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후에 또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 파일만 여기다가 이제 저장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 패스, 우선은 이제 패스까지 있으니까 위에 파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서 정의했던 이 English라고 하는 디렉토리, 좀 너무 큰것 같아요. English라고 하는 디렉토리 정보들을 같이 와서 저희가 조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인으로 해서 디렉토리 정보하고 그다음 파일 정보하고 합치는 거죠. 예, 합친 다음에 그것을 파일 패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C 드라이브에 등등 뭐뭐뭐뭐뭐 그다음에 슬러시 ENG 그다음에 슬러시 파일 이름들 요것이 이제 조합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요것들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 경로하고 파일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하나씩. 그래서 오픈을 통해 가지고 위드 오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리드를 해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불러온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온 거를 우리가 번역을 한다. 트랜스레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번역하는데 KO.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겠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결과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저장을 할 때도 경로를 우리가 설정을 하나씩 하나씩 또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번역한 결과 같은 경우에도 조인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KO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디렉 그 파일은 이제 정하는 거죠. 파일은 파일 위에서 나왔던 그래서 잉글리시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에서
요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텍스트라고 하는 요 확장명이죠. 요 확장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름을 정의하는데 필요 없는 확장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슬래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요것을 떼고 그 다음에 언더바 KOR이라고 하는 걸로 붙여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에는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정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라고 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난 뒤에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동작을 시키면은 여기에는 이제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KO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지금 파일들이 하나씩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했던 이름대로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 이건 이제 한글을 제가 모르고 설치 안 했어요. 아직요. 비주얼 그 스튜디오 코드에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에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KOR. 그 다음에 잉글시, 그 다음에 잉글시2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은 이렇게 잘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일들을, 텍스트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이 파일들이 섞여 있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들만 가져와서 그 다음에 번역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